하나 둘 셋. 안녕하십니까, 사마이걸입니다. 지금 청계천을 걷고 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업적인 청계천. 일베 방송이에요? 일베는 아니고 그냥 네. 제가 그분 존경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? 이거 추천자들 일베 아니에요 다? 네? 일베 아니에요 일베? 아니 일베가 뭘 잘못했습니까? 그러니까 그 차장님은 일베 그쪽으로 방송을 해보세요.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죠. 아무튼 청계천 이 좋은 장소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했더니 결국은 청계천을 개발해서 재활용을 했죠. 냥냥냥냥. 무성하네요 나무가. 네, 벌써 이게 청계천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? 그 서울시장 때 있는 거잖아요 그때. 그러니까 관리를 나무를 다 잘라야 되지 않나요? 아하. 아하. 이 청계천 물이 또 물을 또 거의 아 밤이래가지고 물이 잘 안 보이는. 근데 보면 그 대학로 쪽에도 보면 대학로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 가정집이 좀 있거든요. 그런데 내가 전세 월세 나중에 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노선 씨 커버 신었다고. 냥냥냥냥냥냥냥. 선생님 건강의 비결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비결은 건강의 비결이라면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고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있죠. 그리고 그 뭐냐 가끔 초코파이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다 한 번씩 허기지면 먹고 커피 그 커피잔 큰 거에다가 두 개씩 타서 먹고 한 번에 두 개씩 타서 먹고 그러고 있어요.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몇 개씩 드신 거예요? 믹스를? 한 번에 하나씩 먹었죠. 근데 맨날 나 많이 처먹는다고 존나 지랄해가지고 그냥 그만 둔다고 그랬죠. 그때부터. 몇 개를 드셨어요? 하루에요? 네. 얼마 안 먹었습니다. 네. 억울합니다. 저는 진짜. 두 개? 세 개? 두 개? 아홉 개요? 예. 대충 그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물 먹으러 갔는데도 어떤 여직원이 내가 저기 뭐냐 일어날 때마다 표시했더니 25번을 일어났다고 4시간 동안. 근데 그 커피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또 저기 회의실 가서 누구한테 전화 받으라 얘기하고 이러던데 그런 것도 있죠. 아무튼 나는 억울합니다. 억울해. 지금 길거리를 찍고 있어요. 길거리를 상대방에서 안 들려. 보세요. 아무도 없어요. 접속자가. 그냥 방송하는 거예요. 아, 녹음된다면서 이거? 자동 녹화가 돼서 이거를 내가 유튜브 같은데 편집하고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잡담한 게 다 들어갔죠. 네.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올리는 거죠. 막. 지금 내가 잡담하는 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. 이게. 하는 거예요. 그냥 계속. 아하! 야, 신기하다. 이게, 그리고 참 웃긴 게, 손으로 잡으면 미세하게 흔들리는데, 이렇게 하니까, 흔들림을 얘가 많이 흡수해가지고, 쫙 나오네요. 엄청 흔들 건데, 이거. 몸으로 보면 되나? 예, 근데 이 정도는, 그냥 어느 정도는. 비 와서 철수했으면 어떡하죠? 예? 비 온다고. 예. 다 철수해버렸으면 어떡하죠? 아니, 지금 어디로 가는 거기, 거기 있는 거죠? 저기 축제. 예, 축제. 뭐냐, 그